세 번째 시간에서는 오전 시간의 마지막은 한자 성어의 문제 유형 있죠. 그 유형을 먼저 좀 판단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체킹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오후 시간에는 그 뒤쪽 문제 있죠. 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캐릭터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 한자 성어까지 나왔었어요. 문제가 물론 이제 기본 탐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14년 우리 문제를 보니까 한 문법이 나와버렸어요, 또. 그렇죠? 황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아마 제 판단은 지금 이 텍스트 제가 드린 거,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드린 거, 유형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그 문제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32쪽에 한자 성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한자 성어 또는 사자 성어 그러거든요. 왜? 글자가 보통 네 글자 나오니까. 그런데 이 한자 성어에서 물론 전제는 뭐였었어요? 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길지근 도금 안 나와요. 그래서 한자 성어 유형부터 제가 판단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자 성어 해놓고 고사성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어가 뭘까? 고사성어가. 그 한자가 나오게, 성어가 나오게 되는 배경적인 분명히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줘요. 그래 놓고는 이와 관련이 깊은 고사성어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 고사가 나올 겁니다. 지문에 분명히. 그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자, 거기 지금 제시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동의어 성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상황을 줘놓고는 항상 지문을 주니까 대부분 줘놓고 위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하나는, 그죠? 또는 네 개를 줘놓고, 네, 뜻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의어 성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벗과의 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제별로 쭉 묶어놨습니다. 이걸요. 자, 동의어 성어가 있겠고요. 다음.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주제 관련 성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게르지의 문제는 100% 다 그래요. 이렇게 지문을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그렇죠? 네. 그럼 하나의 지문을 줬었을 때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 곧 주제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 읽을 것인가, 네, 독해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제를 직접 주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딘가 이렇게 밑줄을 줘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밑줄을 줘놓고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괄호 넣기 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유형은.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문이라든지 이게 괄호를 치게 되면은 그 괄호의 앞뒤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문이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한 지문이 길게 나오질 않아요. 최고 나와봐야 우리 지문을 본다면은 여섯 줄 내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게 이걸 판단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속담 관련 성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말의 속담을 한자로 풀이한다든지, 또는 한자를 쳐놓고 역시 우리말 속담을 준다든지, 그죠? 네. 그래서 이 한자 성어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 유형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선 그럼 책에서 동의어 성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할 때 이심전심 그러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근데 이제 같은 동의성어에서 심심상인, 불림문자, 교회별전, 여마시중, 여마시중 이런 식으로 동의성어를 좀 기억하시겠고요. 쭉 가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체킹을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벗과의 우정 또는 벗과의 사귐 하고 나왔었을 때 그 다섯 번째 거 문경지교 있습니까?
아, 그리고 저 위에 거 잠깐. 그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 문경지규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 아, 거기서 대가절연 지음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간담 상조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밑줄. 왜냐면 의미가 우리 앞에 한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의미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간담 상조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럼 간담 상조했을 때 보통 이제 의미가 간과 쓸개가 서로 비친다. 맞죠? 네. 그러니까 간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숨김 없이 친한 사이. 그래서 간과 쓸개가 서로 비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간담 상조는 친한 친구의 또는 사귐, 벗과의 사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 보면은 엉뚱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간담 상조가 또 하나 뜻도 있거든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간과 쓸개가 서로 비친다. 상상도 못할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 상조는 친한 친구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심 전심의 뜻으로도 간담 상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배가 절연하고 지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벗과의 우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최치원이 썼던 추야우중이라는 한시 배운 적 없나요? 자, 추풍유고음하니 새로소 지음이라.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중국의 유학 시절에 타국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가을이 됐네요. 그러니까 간절하겠죠? 뭐가? 고향 생각이 말이죠. 가을 바람이 외롭게 울고 있나니. 그래서 이제 술 한잔 생각나서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타국에 있으니 그런 친구도 없겠죠. 자, 세상의 길에서는 소 적더라. 뭐가 적어? 지음이 적더라 그랬어요. 자, 지음 봐보세요. 여기. 그래서 이 지음이라는 말은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음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기지우라. 바로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음이란 말의 고사는 이제 음을 안다는 얘기인데 그 고사 잠깐 보실래요? 두 친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배가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가 그게 검은 고를 잘 뜯었답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뜯으면서 그 음률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은 친구였던 종작이는 그 음만 듣고도 친구의 마음을 알았다 하는 고사가 바로 지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음이라는 것은 지기지우, 나를 알아준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급사를 합니다. 그러니 배가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검은고의 음료에다가 자기 마음을 실어 전하면은 그 음을 알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다시는 검은고를 뜯지 않겠다면서 검은고의 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자, 배가가 자, 이 그 절자를 보세요. 자, 이 절자가 뭡니까? 끈을 절자고요. 이게 줄, 현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음은 주로 친한 친구, 지기지우의 모습이지만은 만약에 배가 절현하고 나왔을 때는 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함 이런 뜻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자, 지금 33쪽입니다. 자, 출중, 발군, 백미, 태두, 간세지세, 낭중지추, 군계일학, 철중쟁쟁 하고 나왔을 때 그 백미라는 고사 알겠죠? 그래서 중국 총나라의 마시 오영제 고사인데 그 마시 오영제가 고사 관련성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재주가 뛰어났대요. 근데 그 막내 있죠? 막내의 재주가 가장 뛰어났는데 막내 눈썹이 하얗다는 고사입니다. 그게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했을 때 백미라는 고사. 그다음에 태두는 태산북두의 준말이었고요. 그다음 낭중 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 속담 관련 성에도 나와요. 낭자 주머니 낭자에 송곳 주자입니다. 낭중 지추가 준말일까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밑줄. 그래서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속담입니다.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재주가 뛰어나서 남 앞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재주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뜻으로도 낭중지추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다. 잘 나옵니다 이거. 네. 자, 네 가지 밑줄. 자, 수주대토, 각주구검, 교주고술, 미생지신. 네, 전부가 다, 네, 동요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요. 자, 34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보시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 영향도 다시 둘러 나눠보세요. 주로 긍정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좋은 영향했을 때 자 위에 거 두 가지 묶어줄까요? 마중지봉과 당구풍을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지봉과 당구풍을은 주로 긍정적인 경향이고 예비서 근묵자흑 남귤북지 맹문상도 있습니다만, 금목, 자흑. 자, 오른쪽에 유사가 뭐가 있습니까? 근주, 자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 좋은 영향 중에 보면은, 자, 속담 관련선 겁니다. 마중, 지봉이라. 그 마자가 뭐죠? 삼마자예요. 봉자는 쑥봉자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삼밭에 쑥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쑥이, 우리 먹는 쑥 있잖아. 쑥이 허벌판에 피어 있으면은, 뭔가 바람을 막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에 시달려서 쑥이, 들판의 쑥은 꾸불꾸불 커요. 하지만 빽빽한 삼바 속에 쑥이 있으면은 그 쑥은 삼을 닮아 곧게 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삼바 때 쑥에서 좋은 영향할 때 늘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당구 풍월이다. 서당께 3년이면은 풍월을 얻는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도 좋은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나쁜 영향했을 때는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무슨 얘기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붉어진다는 네, 이런 뜻이겠고요. 남귤 북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귤이 북쪽에 가면 지자가 탱자 지자예요 그게. 남쪽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하는 이것도 나쁜 영향으로서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했을 때요. 그 중에 조심할 것이 선남, 선녀의 밑줄. 그래서 만약 평범한 사람 해가지고 감남을려, 필부, 필부, 범부, 범부, 선남, 선녀 이렇게 넷이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의미가 가장 먼 것은 이랬을 때는 답이 선남, 선녀예요. 왜냐하면 선남, 선녀는 불신도거든요. 불교의 귀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넷을 주었을 때 평범한 사람의 뜻이 없다면은 네, 선남선녀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뜻이 있다면 이 선남선녀도 평범한 사람들 하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위태로운 형세에 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는 풍전등화, 누란지세, 백척간두, 초미지급 자,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미지급이 무슨 말일까요? 눈썹에 불이 붙었대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형세. 자, 다음에 효. 아마 그
한자 성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효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리직에서는 문학 작품을 줘놓고 주제를 한자로 나온 문제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상황을 줬지만은. 그러나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안 나왔던 유형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와 관련해 가지고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혼정 신성 그랬습니다. 그 혼은 저녁 혼자고요. 신은 새벽 신자예요. 그래서 저녁에 부모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잠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새벽에 부모보다 먼저 기침을 하여 네, 아침 인사. 그래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다 하는 뜻이 혼정 신성입니다. 다음에 반포 지효. 이 반포 지효는 뭐와 어떤 사물과 관련된 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 반포 지효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 돌이킬 반 물을 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가 나왔어요, 거기에? 까마귀 있습니까, 까마귀? 그래서 그 까마귀와 관련된 한자가 바로 반포지요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날개짓을 하기 전에는 어미새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날개짓을 한 이후에는 반대로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새를 봉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반포지효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같은 말이잖아, 이게. 반대로 물어다가, 그죠? 네. 보답을 한다. 바로 부모의 은혜. 그죠? 네. 그래서 반포본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반포본, 반포지옥.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항상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주제는 효가 되겠고, 이와 관련된 사물은 뭐였다고요?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음을 줘요, 이제. 어? 비슷한 음. 뒤에가 이 보은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반포보은하고 유사하게 틀리라 해서 뭐가 나와요? 결초보은이 나옵니다. 결초보은은 무슨 뜻이죠? 아, 고사에 나오잖아요. 풀 묶어서 은혜가 받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백골난망이다. 그치? 이런 뜻을 쓰는 말이야. 그래서 결초보은하고 반포보은은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망운지정, 풍수지탄, 동원하청. 그게 동원하청의 밑줄. 그러니까 동원하청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상기온이요. 아, 무슨 이상기온이요 이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부모를 봉양하는 얘기, 봉양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풍수지탄의 밑줄. 이 풍수지탄도 주제의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도 그 단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이것은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용량이나 친부대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만은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지만은 어버이는 기다려주질 않는다. 그래서 효를 다 못담에 대한 탄식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풍수지탄이 효를 다 못담에 대한 탄식.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시조에서 배운 적 없나요? 어? 효를 다 못다 매는 탄식. 그래서 주제가 항상 풍수지탄하고 나왔던 작품. 송강정철 선생이 45살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썼던 유명했던 작품 둘이 있어요. 먼저 관동지방을 기행했던 가사 관동별곡이 있죠. 네, 또 한 작품은 강원도 백성들을 교화, 가르치기 위해서 16수의 연시조를 씁니다. 그 시조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정철이 쓴 시조 제목. 자, 그래서 직역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을 가르친다. 아,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서 훈민 정음했다며. 그럼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니까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민가지요. 그래서 이 훈민가 또는 일명 경민가라고 하는데 16수의
연시조였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 작품이 있어요. 순서라면 네 번째 작품. 그 네 번째 작품이 부제로서 자요편이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 텐데.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난 다 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 따위 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했던 바로 그 시조가 이 네 번째 수야. 그럼 지나간 후일이면 애달따 어이하리 했던 바로 그 대목이 풍수지탄입니다. 또 한 작품이 혹시 노계 박일로라는 사람 기억난가요? 노계 박일로가 한음 이덕형의 집에 갔었을 때 홍시 쟁반에 홍시를 대접받고 중국 후한 시대 때 육적이라는 인물의 회귤고사를 인용하여 효를 다 못담에 대한 탄식 잘 해봤던 주제입니다. 그것도 판중종감이 고와도 보인하다. 그 고사에 나오는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감짓하지만 품어가 반길이 없을 시 이를 글로 서로하나이다. 그 작품 조홍식을 하는 그 작품도 역시 풍수지탄입니다. 그런데 자 풍수지탄 밑줄 혹시 풍수지탄 나오지 않고 동이어 나왔을 때 동이어 자 바람 부는 그대로 쓰시고요. 나무 수가 아니라 나무 목을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탄식이 아니라 이렇게 슬플 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탄과 같은 뜻이 풍목집입니다. 풍목집이 그 다음에 12번에 일시적인 계책 있죠. 임시변통 자 꼭 알아둬야 할 거 고식지게 하석상대, 동족방뇨, 미봉책. 자, 네 가지. 자, 그 중에서 하석상대하고 동족방뇨는, 하석상대, 동족방뇨는 속담 관련성 거죠? 자, 속담 한번 보세요.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해서가 아니라 빼서겠죠? 그거 틀렸네요. 자,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라는 속담입니다. 그게. 또 동족방뇨는요 자, 속담 은발의 오줌누기입니다. 은발의 오줌누기 자 이렇게 속담 관련성어 다음 자 독서 관련 자 그 정독에서는요 독서백편 의자현 위편 삼절 안광 철집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독과 뒤에 다독이 나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잘 나온 것만 좀 몇 가지 합시다. 예? 자, 37쪽. 아주 큰 차이 있죠. 하늘과 땅 차이. 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운리지차, 천양지차, 소양지판. 아, 그래서, 하늘천, 그 양이라는 것은 땅, 땅지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18번 일이 잘못된 후에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일이 다 틀린 이후에 뒤늦게 손을 쓴다 했죠? 손을 쓴다. 그때 늘 나왔던 거 대표적인 건 뭡니까? 망양보례. 자, 망양보례 속담. 소 읽고 아, 외양간 고친다. 그걸 망양보례라고 그래요. 다음 여러분 가장 잘하는 거 어떤 거 사후약방문이지 사후약방문 아버님 죽은 이후에 처방전 가져오면 뭐 할 건데 이미 다 때가 늦었다 뜻입니다. 때가 늦었다 자 다음에 자 뒤로 가셔가지고요 자 24번을 보시면은 자연을 좋아하고 즐기는 정하고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천석, 고황, 연하, 고질 묶어주세요. 천석, 고황, 연하, 고질. 천석이라든지 연하는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에 대한 불치의 병처럼 굳어진 애착한 뜻이야, 그게. 자연에 대한 불치의 병처럼 굳어진 애착. 그 다음에 자연과 일치했을 때, 자, 맨 밑에 줄, 밑줄. 무라. 일체
사물과 시적 자아가 하나 된다. 그래서 무라일치하고 같이 나온 한자. 자, 물심 이력 그래요. 예? 아, 물심 이력. 아. 네? 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26번을 보면은요. 그게 가난 속에 풍류해 가지고 우리 늘 묻는 것이 뭐야? 안분지족, 안빈낙도겠죠? 네. 근데 그와 같은 뜻에서 단표누왕, 단사표응도 기역. 다음, 아름다운 미인. 그 다음, 28번.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28번에 옆에다가 밑을 쳐놓고요. 혹시, 네. 이런 의미로 풀어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 의미로. 네, 그래서 소탐 대실의 의미로 풀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과유불급 교각사루 우리 교각사루 교황과제 같이 묶어주세요. 그러면 속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겨워 보세요. 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인다는 말이야. 그게 어? 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인다. 다음에 29번에서는 부부의 도리 중에서 거안 재미의 비출. 이 거안재미라는 이것도 우리나라 그 최초의 서원이 뭐 있었죠? 한국 사람에서 안 배웁니까? 아, 백운서원 말이요. 그 백운서원을 세운 인물이 주세붕이죠? 그래서 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썼던 작품 중에서 이 오륜가가 있어요. 이 오륜가 6수인데 오륜의 덕목으로 본다면 이 부부 유별편에서 인용되었던 고사가 그겁니다. 지압이 밥갈래 간대 밥꼬리고가 반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밥상을 들어서 남편에게 주는데 눈썹에 맞췄다. 그래서 중국 후한시대 때 양홍과 그의 처인 맹광의 부부의 고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편을 귀한 손님 대접하듯 공경하라. 남편을 공경하라 하는 그 고사가 뭐라고요? 거안 재미라고 그래요. 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췄다 하는 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한 세태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염량세태 토사구팽 아시겠고요. 다음 겉과 속이 다르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밀복검 면종복배 그 다음에 경이원지 다음 약자가 강자 틈에 끼어 고생한다. 자 그러면 직접 고사를 보면은 그게 경전하사예요. 맞죠? 네. 고래경자에 그게 새우하자라니까. 아, 고래 잡는 배를 포경선이 나오잖아요. 큰 새우를 뭐라 우리가? 대하구이요. 그래서 경전하사를 직역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인데 자 이와 같은 말이 간어 제초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손해보는 것은 간어 제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 하는 말 중에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읍참 마속입니다. 그 제갈공명에 고세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마속이라는 인물이 제갈공명의 가장 아끼었던 제자였으며 부하였어요. 그런데 군령을 어기고 지가 혼자 판단해가지고 대패를 사마량한테 그래서 군령을 세우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그 아끼었던 마속을 울면서 손수 목을 베었다는 고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읍참 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성어들을 쭉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담 관련 성어입니다. 자, 그 속담하고 인용되면서 꼭 외워놓으세요.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라고 한다고요? 감탄, 고토. 다음에 모기 보고 칼 빼기. 자, 그게 견문, 발검이 있는데 잠깐 주목. 이 견문발검을 모기 보고 칼 빼기라는 속담인데요.
이 견문발검도 다시 두 가지의 의미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거 직역해 봅시다. 견문발검.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큰 계책을 쓴다. 우리 비슷한 관용어구에 뭐가 기억난가? 아니. 해계의 은용우도리요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려 하십니까? 너무 작은 일에 큰 계책은 필요 없다 하는 말이 견문발검입니다. 그런데 이 견문발검의 뜻이 또 나가 있어요. 아니 모기 한 마리 나왔다고 칼 빼버립니까?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낸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낸다. 견문발검.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라고 한다고요? 경전하사라. 근데 자 동역이 뭐가 있었어요? 간어 제초요. 동역이 가고요. 외손뼉이 울려했던 고장난명. 자 다음에 자 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하는 교각 살우. 그 다음에 낭중 침을 조심하세요. 아까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나더란 낭중 지추였잖아. 걔는 응? 주머니 속에 손건 말이야. 얘는 낭중 취물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는 것으로서 매우 쉽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음에 그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밑줄. 자 한자기 조심하세요. 원래 이 말은 일일지구는 부지오라는 말인데요. 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모른다. 자 한자성은 뭐가 나오냐. 당낭 거철이 나와요. 당낭이 뭡니까? 당낭. 아니 날 저 영어 보면 당낭고법 있잖아. 사막이요. 철자는 수레 철자요. 저기서 수레가 오는데 사막이가 길 가운데서 앞발 딱 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간대기가 부었지 뭐.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른다 했을 때 당낭 거철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는 얘기죠. 동가홍상이라. 다음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등농망촉 기억하십니다. 예? 등농망촉. 다음 그 등고잡이 밑줄. 이 등고잡이도 의미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등고잡이도 자 속담 관련해 가지고 자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게 볼까요? 자 그럼 우선 거기 나온 거부터요. 자 의미는 뭘로 줬습니까? 등고잡이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랬습니다. 등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은 자비 낮은 곳으로부터 됐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등고잡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자 등고 높은 곳에 오르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비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뜻으로도 등고잡이를 쓰게 됩니다. 다음 마부 작침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맞는 얘기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유사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벌 지목이란 말이 있어요. 네, 10벌 지목.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다음에 자 뒤로 가셔가지고요. 자 설상가상을 아시겠는데 그 설상가상하고 같은 뜻으로 나온 말 밑줄 하정 투석입니다. 아니, 함정에 빠졌는데 에? 아, 도와달라고 큰소리 치니까 어때? 거기다 돌을 던지고 있어요. 하정투석. 다음에 수코충비 밑줄 잠자는 호랑이 코에 침 녹힙니다. 괜히 일을 벌어. 자 다음 십시일반이란 말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십시일반을 속담으로 한번 풀어볼래요? 원래 십반일시면 환성일반이란 말이 준말인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그 다음에 오비라는 아시겠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데 얘하고 유사한 말이 뭐가 있느냐? 밑줄 해볼까요? 과전불남리하고 이하의 부정관이라. 이것은 의심살 행동은 애초부터 하지 말란 얘기야. 과전 오이밭에서는 불남리하고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이하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부정관하라.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 나는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냐고 이렇게 흘리고 굽히면은 오이밭 주인은 내 오이 따간다고 의심할 거 아닙니까? 자두나무 아래에서 나는 각근을 고쳐매기 위해서 손을 올리는데 자두나무 아래 주인은 자두 따간다고 의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살 행동은 애초부터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탁수. 어물전 망신은 꼴뚜가 시키는 법이고요.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주마갑현과 주마간산은 혼동하면 안 돼요. 주마간산은 뭐가 돼? 수박 거달끼고 주마갑현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 그려. 채찍편자니까 그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독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격려한다. 그것은 주마갑현입니다. 자, 비슷한 말 주의. 예. 자, 그 다음에 진압태산 아시겠고요. 청출 어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2014년 문제에서는 청출 어람이 이청어람이었을 때 어의 용법 나왔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청출 어람이 이청어람이요. 그럼 앞쪽에 어의 동그라미요. 이제 5시간 해줄 텐데 이 앞쪽에 어는 유래입니다. 유래. 어디 어디에서.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접 청 푸르다 어는 보다도야 아니 보다도 비교.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빛 보다 푸르다.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청출 어람이라고요. 무슨 뜻? 아, 후배나 제자가 선배나 스승보다 뛰어나다고요. 어? 청출어람이다. 비슷한 말이에요. 후생 가외라. 그러면은 그 똑같은 말 해볼게요. 청출어람이 이청어람이요. 빙수위지 이한어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얼음은 물에서 생겼지만은 물보다도 차갑다. 그런 뜻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후생 가외가 있고요. 자, 하나 더 써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보면은 후생 각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난 뿔이 더 우뚝하다. 어? 나중난 뿔이 더 우뚝하다. 그래서 청출어람과 같은 뜻. 다음에 한강투석 홍로점설. 그래서 지나치게 미비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 뜻입니다. 어?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비슷한 말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응? 홍로점설 한강투석 백년 하청이라. 그대로 직역하면은 뭐 백년이 되면은 강물이 깨끗해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중국의 이름도 황하 있죠. 황하. 강 이름이. 왜 황하래요? 아, 늘 황토물로 범람하니까 색깔이 누르니까 황하예요. 그 황하는 백년이 가도 그 강물은 깨끗해지기가 힘들다 하는 뜻이 백년 하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이 밖에도 함흥차사, 호가호의, 화중지병, 네, 흑구, 목욕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부터 나머지는 제가 주요 성어들을 쭉 제시를 했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5시간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네, 그게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자 성어에 대한 기초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61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자 성어에 대한 예, 연습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오후 수업은 여기부터 할 테니까요. 네. 한자 성어 앞쪽에 있는 나머지 기억부터 희극까지
거기서 대표인 단어들 찾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은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자, 밥을 먹고 오후 수업에 뒤에 한자 성어, 그 다음에 주로 한문법, 그 다음에 기본 단문 및 경서. 네, 아직도 여러분들 주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조금 힘이 들더라도 힘내서 우리 강의를 좀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